안녕하세요. 에티오피아에 사는 지훈입니다.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수업은 완벽하게 하나도 진행을 못했습니다. 사실 이번 주에 그 핸드폰을 지급해주는 그 컴퓨터 타자 시험을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놀랍게도 목요일과 금요일 모두 전기가 계속 없었고 또 아이들이 졸업사진을 찍는다는 것 때문에 졸업 시즌이거든요, 지금요. 그래가지고 엄청 늦게 오기도 했고 등등등등 결국에는 수업 자체를 진행을 못했어요. 그래서 이번 주는 아이들을 이제 모아놓고 앞으로에 대한 수업 방향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제가 그 명확하게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알고 있었던 아이들이 어떤 스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아원을 나가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.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그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이제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친구라면 그 시험을 보게 돼요. 그래서 학력고사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시험 수능이라고 그러죠. 한국으로 치면 그 수능 같은 시험을 봐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학교를 배정받아서 대학교로 가게 되는 거고요.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아원에서 계속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. 졸업할 때까지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취업 전선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거든요. 아니면 본인이 성적이 안 돼서 대학교는 가기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.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3 과정을 끝내고 난 뒤에 그 고아원에서 이 기업들을 섭외해가지고 아이들한테 6개월 트레이닝 기간을 줍니다. 사실 저는 약간 좀 이 트레이닝이 조금 너무 실무적이진 않고 모르겠습니다. 자세한 거는 뭐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. 기존에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그냥 한편으로는 좀 이용만 당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. 아무튼 근데 그래서 6개월 정도 트레이닝 과정을 받고 나면 취업이 됐던 되지 않던 고아원을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이제 제 수업 받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유일하게 지금 트레이닝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두 달 뒤면 그 친구의 트레이닝이 끝나는데 두 달 뒤면 나가는 것 때문에 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다행히 다른 친구들은 지금 고2, 고3 과정이고 고3 과정 중에 수업 듣고 있는 친구는 일단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머리가 특출난 친구라서 대학은 충분히 가는데 문제 없는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일단은 앞으로의 그 플랜을 좀 짰는데 수업 플랜을 일단 8월부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다음 주까지가 그 학교 수업 과정이 끝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방학이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고요. 그 한 달 특별 기간 동안 그 아이들을 일주일에 지금은 한 번씩 그러니까 두 팀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수업이 안 되고 있는 거를 3회 혹은 그 이상으로 좀 늘려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한 달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가 모든 기간을 제가 혼자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지 않은 날에 와서 그 수업을 좀 진행해 줄 수 있는 현지인 친구를 좀 찾아봐서 섭외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. 그리고 근데 또 이제 그 방학 기간 내에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. 너네들 돈 모아서 어디다 쓰고 싶어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새 학기지 않습니까? 이제 곧 그러니까 또 새 옷, 새 신발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. 뭐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. 누구나 새로운 시작 때는 뭐 새로운 옷과 뭐 그런 걸로 마음가짐과 시작하는 거를 원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.
아,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그 알바를 뛰기 위해서, 그러니까 알바 자리도 잡기도 쉽지 않지만, 어쨌든 알바를 뛰기 위해서 수업에 빠지게 된다는 거는 사실 저보다는 그 친구들 입장에서 많은 손해가 따르는 일인 것 같아서, 아직 애들한테는 공식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, 일단 한달 방학 기간 동안 그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에게는, 제가 이제, 직접 아이들하고 이제 그 쇼핑을 나가서 그 옷과 신발을 구매를 해주는 거를 좀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저는 마음속으로 결정은 한 상태고요. 일단 다음 주에 아이들한테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얘기해서 어떤지 의견을 좀 구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이제 고3 학년 대학을 갈 것으로 예상되는 친구가 있거든요. 공부를 잘하고.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특별하게 그 친구가 대학교 그 수능이라고 그러죠. 수능을 잘칠수 있게 어쨌든 한달 동안 굉장히 공부를 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 서포팅을 좀 해줄 과외 선생님을 한달 동안 이제 붙어서 열심히 집중적으로 가르쳐 줄수 있는 과외 선생님을 좀한명 섭외를 해볼까를 생각 중이에요.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친구랑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친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섭외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. 지금 이번에 그 핸드폰 지급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핸드폰 두 대를 마련했고요. 구매했고요. 그래서 그거 지출까지 다 포함하면 현재 대략적으로 후원금의 절반 정도가 소진이 된 상태고요. 여전히 절반의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10여 명, 그 아이들의 그런 이제 옷과 새 옷과 새 신발을 구매하는 것들과 그리고 이제 과외 선생님 이렇게 찾아주는 거, 그리고 제가 수업할 수 없는 날에 진행할 수 있는 컴퓨터 선생님 등등등 다 합쳐도 뭐 여전히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최소 뭐두달 혹은 그 이상 정도는. 어쨌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에티오피아에 사는 지훈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!